예, 이종골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남수 변호사 기념관을 만드신다면서요? 홍남수 기념관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리제 위원장에 대해서 가장 광주정신을 실현한 대표적인 변호사로서 광주 25대 광주 정변호사 회장을 하시면서 광주의 인권과 정의, 국민의 인권과 정의에 기초를 하신 가장 광주정신을 실현하신 것으로 권리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님에게 항상 16사건 기타 불의의 사건에 구속되고 부당하게 협박받으면서도 홍남수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찾아오신 접견해 오신 부분에서 환한 얼굴로 그런 감동받은 많은 관계를 지지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70년 광주를 평화로 감싸보는 인간시대의 공존을 극복하는 시대의 홍남수 변호사님이 가장 바라고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평화의 시대의 후손 후대도 홍남수 변호사님의 평화의 시대를 이끌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광주의 새로운 기회를 이끌고 가는 데 큰 전문이 됐습니다. 기념관을 만들고 더 나쁜 뜻을 받겠습니다. 이종을 님께서도 평생을 그 민변을 통해서 인권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홍남순 변호사를 존경하시는 겁니까? 네, 홍남순 변호사님은 민변의 네, 아주 태도 같은 선배님이셨고 민변의 상징이셨고 가장 대한민국의 빅박 가장 인권의 현장에 서린 곳에서 광주라는 곳에서 힙합하고 힘들어하고 침해받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 광주 정신을 실현한 분이었습니다. 제 민변에서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